2021년 5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 37분 28초 지나고 있습니다. 39분 증권방송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키 크네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 나왔고요. 인사 안 해도 됩니다. 방고정입니다. 고정. 고정. 이제 비정규직 꼬리 떼는 거야? 자, 오늘도 변함없이 텔레그램 주식 돋보기, 텔레그램 가치투자클럽, 그다음에 네이버 카페 스톡헌터. 돋보기는 그냥 안 오셔도 되고 가치 투자 클럽 많이들 가주시고, 그 다음에 스톡헌터 가입들 많이 해주시고. 근데 이제 스톡헌터나 가치 투자 클럽은 한번 맥을 놓치면은 이게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꾸준히 잘 보셔야 되는구나. 네. 네, 주식 돋보기는 그냥 뭐 기사 스크립트 정도로 지금 이영수 대표도 같이 올리기 때문에 이벤트 한다고 괜히 그래가지고 만 명이 넘었다며. 네, 넘었습니다. 네. 이벤트 하세요, 이벤트. 지금 최인만의 39급이라고 이게. 아니 주식 돋보기는 너도 같이 하는데 시청자하고 약속 장난이에요. 아니 어? 네가 하라고 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벤트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벤트라고 별로 없고 그냥 뭐 기업 분석 잘하는 오늘도 매크로 갑니다. 매크로는 변함이 없어요. 비트코인도 뭐 그렇게 30%가 하루에 변동해서 요동을 치지만 시장이 깨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거쳐가는 과정이죠. 테이퍼링 이야기 나왔는데 똑같아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그렇게 촐싹거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굉장히 뜸을 들이면서 천천히 그리고 미리 예고를 해주기 때문에 친절한 연준씨 그렇게 걱정 안 해도 하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해야지 안 할 수가 없지. 돈을 뭐 언젠가는 좀 줄여야 되는 거고 그거는 자연스러운 수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이지만 당장이 아니고 내년도까지도 끌고 갈 것 같고 한 2년 정도까지는 그냥 끌고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먹을 게 있어요. 의외로 테이퍼링 그러면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는 줄 알고 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공급하는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거를 줄이느냐지 기존에 풀던 돈을 줄이는 거죠? 추가로 하는 거, 추가로 할 거를 줄이느냐 정도지 돈을 회수하겠다의 금리 인상이 아니란 말이지. 하여튼 뭐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가상화폐 시장도 굉장히 요동을 많이 치지만 존재의 가치는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채굴까지 금지시킨 거는 너무 부덜덜한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채굴이 안 되면 코인 쪽에서는 더 좋지. 그렇지. 공급이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 말처럼 여기서 쟤는 마스크 쓰네입니다. 그래 하여튼 매크로는 별게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그래요. 주식 사면 돼요? 네. 일론 머스크 때문에 미쳐버리겠는데 매일 얘기를 하고 오늘도 아침에 또 뭐 도지코인 가지고 시바견인가? 그걸 또 1달러짜리 화폐에다가 오버래핑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기존 화폐를 가지고 뭔가 유사하게 장난을 치면은 화폐법 발행법에 걸리겠지. 미국도 분명히 그런 게 강할 텐데 일론 머스크가 달러 1달러에다가 중앙에 조지 워싱턴 빼고 시바견을 넣었잖아. 못 봤어? 봤어요. 옛날에 그 나이트 가면 삐끼들이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명함 많이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도지코인을 막 모르겠어요. 가상화폐는 뭐 그 어떤 품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장 자체는 그냥 존치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치라는 건 이제 존재한다는 거지. 그럼 뭐 그냥 하면 되는 거고. 환경 문제 얘기 잠깐 해보죠. ESG라는 개념을 우리가 매번 얘기했잖아요. Environment, Social, 그 다음에 Governance. 환경이라는 그 ESG를 앞머리에 두고 강조한 건 미국이잖아.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그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보면 그래도 미세먼지 좀 줄은 것 같지 않아? 온실가스가 풀리다가 갑자기 줄어드니까 지구가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무슨 봄이 날씨가 이상해. 장마처럼 비가 그러니까, 많이 오잖아. 네. 그 ESG는 결국엔 돈이란 말이야. 돈. 세금을 때리겠다는 건데 비용을 그걸 안 하면은 엄청나게 매기겠다라고 경고했기 때문에 중국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고 그 철광석 같은 데를 캐낼 때만 먼지 나고 오염되고 이러니까 거기에 이제 세금을 매기니까 그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공급이 좀 줄고 그 채굴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공급이 다 줄어가지고 쇼티지가 나서 공급발 인플레이션 그냥 한때 이래갖고 막 소비자 물가 CPI, PPI 이런 게 미국에서부터 막 4%로 빵 뛰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뭐 PMI라는 제조업 지표나 소매 판매 지표 이런 것들이 따라가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거 봐 이거 그냥 인플레이션은 공급발 인플레이션이지 그 수요발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고용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소비하는 단계가 아니야. 그러니까 금리 걱정하지 마. 그냥 계속 놀아.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는 조금 텐션을 주고 긴장감을 주면서 규제를 하고 그래 봤자 그거 하지 말란다고 안 하겠니? 원래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해. 부동산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당연하지. 결국 돈을 벌잖아. 강제한다고 컨트롤 되는 거는 자본주의가 아니거든. 근데 하여튼 환경 문제가 큰 이슈가 되는 기사가 나왔는데 아니 이런 기사들을 보면은 아 참 걱정인 게 많아. 기사 찾아보면 다 나오지만 세계 최대의 빙산이 남극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남극의 이제 평균 기온이 다른 지역보다 두 배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이 거대한 붕빙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왜 떨어져 나오냐면은 위에 만년설이 덮여 있잖아. 근데 기후가 올라가니까 눈이 녹아. 그래가지고 요 틈 사이로 물이 들어가는 거야. 물이 들어가고 옛날 이제 지금도 채석장 가면은 돌 사이에 물을 넣고 물을 얼려가지고 수압 파쇄를 시킨단 말이야. 그런 형태로 이 거대한 빙붕이 떨어져서 나왔는데 얘가 이제 떠가겠지 바다로. 바다로 떠가면은 또 빨리 녹겠지. 그러면 이 해수 염분기가 내려가겠지. 내려가면은 이제 약간 온도 변화에 민감해진단 말이야. 빨리 식고 빨리 더워지고 증발도 하고 그게 또 기후에 영향을 주겠지. 그럼 라니냐 엘니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반복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 장마가 5월에 지금 비가 막 열흘씩 최장기 뭐 58일 왔어요. 58일 작년에 막 그런 것들을 계속 예의주시합니다. 그래서 작물 곡물들도 지금 보면 뭐 약간 빵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가 조금 내려오긴 하지만 다시 또 이슈가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런 테마들 환경 테마는 계속 봅니다. 뭐 환경 테마가 워낙 많아가지고 IT도 환경이 많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전자제품이나 반도체 생산할 때 많은 또 온실가스가 배출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배출을 하는 만큼 친환경 이제 에너지로 해라. 그래서 이제 RE100이라고 해서 네. 리뉴어블 리사이클한 에너지. 재생에너지를 쓰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유니셈. 유니셈 IT는 유니셈이 있고 저는 계속 그냥 농산물이 작물, 곡물 관련 농약. 엠바이온이 아니고 엠바이오. 엠바이오니아도 당연히 들어가겠지. 네, 그렇죠. 그것도 수소 친환경이죠. 그렇지. 네. 엠바이오니아는 아 여담이지만 그 1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는데 28일 날 나오죠. 네. 합병. 세프라텍이라는 네. 합병이기 때문에 합병 결산 실적 때문에 2주 연수연돼서 28일 날 나옵니다. 실적은 그냥 뭐 예상은 그쵸. 그냥 슬로우할 겁니다. 이게 어차피 기술 평가로 들어온 맞아요. 회사이기 때문에 네. 당장 무슨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실적이 기대가 크게 되는 회사. ESG 환경 관련해서는 뭐 대체 에너지나 이런 거는 이미 다 익숙히 알고 있는 거고 한번 이슈가 돼서 주가가 올라갔잖아. 근데 그거는 수익성이 따라오지 못했 그래서 다시 내려왔잖아. 그런 정도고 오히려 새로운 그런 환경에 대한 이슈를 좀 찾아야 되는 고민이 필요하고 아직까지는 작은 기업들만 좀 보고 있고 아 그렇다고 나쁘게 보는 건 아닙니다. 늘 나의 관찰 대상의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이건데 이번 주에 이제 지나고 나면 다음 네. 주에 막 발표하겠지. 그렇겠죠. 포인트는 그거야. 미국한테 줄 서라. 이제 아까 ESG도 중국을 딱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편에 들어가면은 된다. 경고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대중국 수출이 많다 그러지. 뭐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인 관광객이 막 때로 들어와야 되고 뭐 한할령이 풀려야 된다고 떠들잖아. 절대 아니야. 그 중국으로 잘못 줄을 서면은 된다. 왜냐하면 순차적으로 정확히 기간은 내가 모르겠는데 2년 안에는 분명히 중국을 때리는 이 아시아권 내의 거품이 터질 겁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은 2008년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부동산 문제로 터졌지.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미국 유럽의 재정위기가 터졌단 말이야. 부채. 근데 아시아는 안 터졌어. 계속 뚱뚱해지고 중국이 막 뚱뚱해진 걸로 끌고 갔단 말이야. 이미 경고는 줬어. 부동산과 부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 대한민국 사회는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지금 중국에 줄을 잘못 써버리면은 중국이 터질 때 제일 먼저 더 터집니다. 그래서 차기 대권은 사실 누가 되든지 나는 굉장히 좀 힘들 수 있다. 미국을 잘 아는 사람들 중심으로 뭔가 세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미 정상회담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뭐 배경에는 2+2 그래갖고 뭐 백신 받고 뭐 반도체 주고 뭐 얘기들 있지만 거대한 흐름에서는 결국에는 중국을 엎어내기 위한 일련의 지금 과정들을 쌓아가고 있는데 미국이 경고를 준 거라고 보고 좋던 싫던 간에 미국이랑 가야 돼. 북한도 지금 미국을 이쪽 편으로 끌어안으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의회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 발의를 하고, 그러면 북한이 이미 문재인 대통령 갈 때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을 거라고 봐. 내 예상이지만. 그러면 이제 뭔가 좀 당근을 줘야지. 어쨌든 그렇게 미국 의회에서 그 정도 발의가 된 거는 좀 외교적인 성과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게 이제 만약에 트럼프 시절이라면 닥치고 있어. 내가 해결할 거야. 그래갖고 탑다운이라는 방식이지만 좀 바뀐 것 같고, 흐름이 그게 뭐 다음 주에는 그래서 대북 관련된 이슈가 이미 금요일부터 슬쩍슬쩍 움직이기 시작했을 텐데, 뭐 개성공단이 재개되나 뭐 이렇게 하지만 그건 좀 빠른 것 같고, 약간 유화적인 제스처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랬는데 이제 북한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뭘 또 쏘면은 또 중국하고 미국 간에 그 바로미터를 보는 게 나는 옥수수라고 봐요. 옥수수. 깡냉이. 깡냉이 시세를 잘 지켜보고 있어요. 깡냉이 시세가 고꾸라지면은 아, 미국과 중국 간에 또 한판 붙는구나. 그러면 또 북한도 엉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시장을 되게 안 좋게 보는데, 옥수수 시세가 중요합니다. 네. 왜냐면 중국이 미국산 옥수수 사가잖아. 그렇죠. 앞만 다퉈도 먹을 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사간다. 맞아요. 뭐 하여튼 그게 이제 바로미터. 아미코젠 좀 보고 있고. 그럼 뭐 현대엘리베이터나 이런 거. 현대엘리베이터 잘 아시잖아요. 자꾸 이럴 거야. 나 얘 놀려먹는 줄. 아이고, 옛날에 크게 손실을 봤어요. 크게 손실을 봤어요. 대북 테마하다가 크게 손실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이제 내 거 잠깐 설명하면, 아미코젠은 뭐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레진 배지. 배지라는 게 이제 그 바이오나 제약 회사들 그 영상 딱 뜨면은 이렇게 그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봤지. 바이오 뭐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에 또 뭐 얘네가 해당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모더나 백신을 다음 주에 이제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너무 자주 노출돼가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실제 좀 식상하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관련 체인들이 또 뭐 콜드 체인이건 뭐 여러 가지들이 언급이 되겠지만, 아미코젠은 자꾸 보고 있어요. 얘네가 효소를 하는 회사인데 효소 원료는 중국에서 수입을 해요. 근데 중국에 현지 법인이 있고 또 상장을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기업을 볼 때 주식들 이제 나도 가끔 테크니컬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트의 흐름 전혀 안 보진 않고 요 아미코젠의 모양이 딱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굉장히 뜨기 직전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는.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아씨 또 항의 들어오나? 사업 내용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효소를 가지고도 이제 유전자 가위 같은 것도 하기 때문에 뭐 아직 분야는 굉장히 넓습니다. 새로운 거는 이제 TYM인데 구동양물산 농기계 지금 대동기어 같은 것들도 좀 움직이는 것 같고, 뭐 정치 연관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 연관성 하면 인바이오 아니야? 인바이오는 이재명 지금 경기도지사인데 인바이오 대표 이름이 이명재야. 그래요? 창의적이다 진짜. 이거는 아니 뭐 아니 그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모르지. 나중에 친척인가? 어떻게 엉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TYM은 이제 동양물산이고, 얘네는 포인트는 수급이지, 수급. 미쓰비시 상사에서 지금 팔고 있어요, 주식을. 근데 이제 이영수 대표도 잘 알지만, 우리 경인양행 옛날에 네. 알죠. 미터보 물량이 그냥 끝도 없이 계속 나와가지고, 와, 그때 막 그 모노모하고, 네, 그렇죠. 뭐 투명 PI하고, 맞아요. 굉장히 좋게 봤는데, 경인양행에서. 근데 이제 스미토모에서 지분 가지고 있는 거 다 그렇죠. 팔았잖아. 거의 다 내놨죠. 일본 업체들은 또 팔면 또 그냥 막 그냥 다 팔아요. 다 팔아버려요. 그냥 다 팔아. 회사가 안 좋아서 파는 게 아니라 네. 본국에서 그냥 회수를 해가더라고. 근데 문제는 본사 과장이 결정한 파는 거예요. 그냥. 그게 매도가 끝나고 나면 주가가 다 움직였어. 맞아요. 그지. 경인양행도 스미토모가 팔고 난 다음에 주가가 뜨더라고. TYM도 미쓰비시 상사에서 물량을 팔고 있는데, 이게 2019년도 분기 보고서에 보면은 지분 5%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유상증자를 2020년도에 하면서 지분율이 낮아졌지만 3,269,450주인데 얘네가 지금 148만 주 정도가 남았어. 팔고 200몇만 주 팔고 148만 주 정도 남았는데 이거 다 팔 겁니다. 다 팔고 나면은 움직일 것 같은데, 하루에 10만 주씩 팔아 그지 개지만 그럼 다 팔지. 다 팔고 나면은 움직일 거예요. 라고 봅니다. ESG라는 환경 테마가 이제 농기계, 뭐 농약, 뭐 친환경 작물 보호제 이런 것도 다 연결되지만, 하여튼 농산물은 뭐 끊임없는 저의 영원한 관심. 우리 오늘 방송했던 MCNEX. MCNEX 가야지. MCNEX. 아, 우리 MCNEX. 전용 투자 A사. 전용 투자 이제 이슈를 좀 이야기 드리면, 아직 뭐 시장에다 공식 확인해 주고 이런 건 없어요. 왜냐면 또
실제로 돼도 애플이 워낙 비밀 협약을 강하지. 세게 예, 그게 그러니까 이게 다룬다는 게 예. 우리들의 얘기지 사실 회사랑 교류한 거는 없다라는 걸 먼저 회사의 밝히고 공식적인 멘트는 없었습니다. 회사에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피해라는 그렇죠. 건 없지만 그래도 아 요즘 워낙 그 먼저 막 얘기를 해 그렇죠. 되는 경향이 있고 백신도 그랬고 한때는 그렇죠. 애플카 예. 예. 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민감하지만 그냥 추측을 해봤을 때 이영수 대표가 합리적으로 그렇죠. 지금 추측을 잘하는 거잖아. 그렇죠. 일단 이제 오필름하고 거래를 이제 중단했잖아요. 중국의 오필름. 그 이제 신장 위구르 쪽에 이제 그 강제 노역 때문에 일단 오필름 이거 문제 때문에. 그렇죠. 일단 오필름, A사가. 그렇죠. 애플이 오필름을 잘라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필름이라는 카메라 모듈 공급업체를 잘라냈는데 그러면 이제 LG 이노텍하고 일본의 샤프 사실은 뭐 호나이 그룹이니까 뭐 대만 업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만 두 개 회사가 이제 공급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물량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애플 이제 아이폰 물량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다가 이제 신규 공급 업체를 찾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윤곽은 상당 부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삼성 전기 뭐 MCNEXT 정도가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폴디드 줌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 겸사겸사 하는 거죠. 일단은 새로 물량 공급할 회사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차기 또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쪽에서 이제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폴디드 줌 망원 카메라거든요. 이게 이제 뭐 전망경 액추에이터 네. 그렇죠. 사실 눈에 안 보이지만 액추에이터도 렌즈가 이제 여러 개하고 이렇게 있지만 그걸 조율할 때 코일 그쵸? 방식이냐? 맞아요. 또 무슨 방식이지? 볼가이드 방식. 볼가이드 방식이냐? 네. 그것도 아직은 A사가 어떤 네. 걸 갈지는 여기서 이제 처음 우리가 공개하는 거예요, 형. 그래? 야, 이거 이벤트입니다. 예. 요게 돋보기 만 명 이벤트입니다. 요거는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전혀 생소할 거예요. 왜냐면 그 폴디드 줌이 어떤 기술 방식으로 가는지에 대한 거는 사실 알려진 게 없거든요. 전혀 없지. 예, 저희가 이제 파악한 바로 일단은 애플이 지금 투 트랙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중국 쪽 벤더를 중심으로 이제 기존의 VCM 보이스 코일 모터라고 해서 칭칭칭칭 이제 아주 그 철사를 감아서 스프링처럼 돼 있는 거. 네, 여기서 이제 전기를 흘리면 렌즈가 앞뒤로 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그렇지. 방식이 기존의 이제 VCM 방식. 거기 이제 액추에이터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기존의 애플이 쓰던 방식이에요. VCM 방식인 거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렌즈 그 관 요 사이에 미세한 그 볼이 있어요. 네. 이 볼에다가 전기를 줘서 앞뒤로 움직이는 그리고 이제 그게 볼 가이드 방식이라 그러거든요. 엔코더 방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거기 이제 그 홀 센서가 이제 달려가지고 줌인 줌 아웃 할 때의 이 렌즈를 움직이는 방식들을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요거를 이제 투트랙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국내 쪽에서는 볼 가이드 방식으로 이제 관련 업체가 삼성전기, 이제 옵트론텍, 자화전자 뭐 이런 회사들 그리고 MCNEXT 이런 회사들이 이제 거론이 되는 거고 왜 MCNEXT가 A사의 이제 가능성이 있냐 그러면 베트남에서 그 카메라 모듈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예요. 그 베트남 닌빈이라는 데 이제 MCNEXT가 있는데 MCNEXT 때문에 닌빈의 산업 단지가 생겼어요. 사실은 사실상 제가 이제 그때 그 개소식 할 때도 가봤거든요. 정말 땅이 넓더라고요. 뭐 이렇게 많이 해놨냐 그랬더니 결국 다 채우더라고요. 거기를. 그래서 거기는 이제 신공장이 왜 좋으냐면 기존에 이제 폴디드 줌이나 타임 오브 플라이트나 이런 것들은 TOF 네, 기존의 공장보다 층고가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의 카메라 모듈 생산 공장보다는 좀 층고가 높아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공장들은 층고를 높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치. 개조하기가. 그런데 신공장은 그 층고에 맞게 세팅을 하면 되기 때문에 MCNEXT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설계 기술이 있기 때문에 좀 튜닝해 주는 걸 좀 잘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내공이 있지. 그렇죠. 왜냐면 이제 설계 기술이 국내 카메라 모듈 회사 중에 대부분 없어요. 삼성 전기, LG 이노텍 정도밖에 없고 MCNEXT가 이제 설계 기술을 확보한 거는 옛날에 이제 뭐 NEC 교세라 뭐 중국의 뭐 지오니, 오포 이런 데다 거래하다 보니까 다 설계를 해줘야 쓰는 거예요. 그때는 걔들이 기술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계 기술이 있어서 여기에 좀 최적화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매출 규모도 크고 자금력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애플은 만약에 여기 공급을 하려면 전용 라인을 깔아줘야 돼요. 우리 다 애플 이야기 해버렸네. 전용 라인을 깔아줘야 되는데 야, 그게 복숭아 회사라고 네, 할 수 없잖아. 그게 수백억 규모에서 많게는 천억까지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MCNEXT도 하려면 증자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 MCNEXT가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이 돼야 되는 그렇죠. 장기 공급 계약이죠 무조건. 전용 라인은 이제 그런 건 개런티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MCNEXT가 좋은 게 이제 그 오토포커스 자화전자처럼 그 액추에이터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왜 가지고 있냐면 삼성전자가 원래 그 내장 라인 내저화 라인이 있었어요. 저는 안 봤어요.
네. 내조화 라인이 있었는데 여자 전화 같은데 네. 쓸데없는 하지 말고 설명하는데 이러면 또 조회수 잘 나온다? 이러면 제수씨 보는 거 아니야? 어? 야 우리 깨솔린 마마 또 보는 거 아니야? 그 얼굴 요 얼굴 딱 캡처됐어 썸네일에 나가요 하지마 이상한 거 자 어쨌든 그 구동계 삼성전자가 내재화로 가지고 있던 구동계 라인을 그 MCX가 인수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액추에이터 특히나 앵쿼터 볼가이드 방식에 대한 기술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유리하게 돼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고,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실적 마그라진 거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이 이제 실적 기복이 의외로 좀 심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전장 쪽에서 조단위 계약이 나왔잖아요. 장기 공급 계약. 그 애플이 장기 공급 계약 할 수 있게 됐고, 애플 거래가 되면, 그리고 이제 현대차 쪽은 EGMP 쪽이 1차 밴드가 되면서, 이제 1조 단위의 어떤 전장 부품 장기 공급 계약이 됐으니까 향후에는 좋아질 수 있다. 근데 이제 실적을 지금 사실 늘릴 수도 있었을 텐데 마음먹으면 그걸 조금 감내하고라도 하는 건 뭐 자꾸 리 투자 R&D 엄청 쓰잖아. 그렇죠. 옛날에도 실적 안 좋을 때도 막 연구개발 너무 많이 쓴다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굉장히 원성이 자제했었는데 그런 것 덕분에. 근데 그런 기업 마인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좋아요. 네. 확신했어요. MCX도 만약에 확신이 있다면은 가능성. 얼마 전에 만주 또 샀어요. 민사자료. 자사주를?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튀기 전에 이렇게 좀 물론 이제 자기는 디펜스 한다라는 의미인데 그렇지. 어쨌든 좀 몰라요 사고 나면 아 뭐 그렇다고 이분이 뭐 이거 가지고 투자한다는 건 아니고 당연히 아니지 네 그런 건 일단 아니죠. 주가 디펜스 하는데 결국은 좋은 결과로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일단 만주 샀습니다 오케이 또 하나 현대차 네네 이슈 있잖아요 아 그거 이제 방송 중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아 본방에 얘기한 거 1조 공급 계약을 했어요. 이제 EGMP 라인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전기차의 카메라는 무조건 MCX가 납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25년까지는 일단은 사고 안 치면 무조건 계속 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지. 이후에 나오는 전기차 모델들도 훨씬 많아지는데 다 이제 MCX가 상당 부분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거고. 이제 EGMP가 되면 규모의 경제가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기존의 엔진차처럼 모델별로 다 쪼개 놓을 수가 없어요. 협력사 잘하는 애들을 중심으로 키워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쪽으로 실적 안정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고요. 아니, 아미코즈 움직여버렸네. 네네. 아니, 시세가 들썩거려가지고. 네. 실시간으로 나가니, 이거? 큰 선들 아니에요? 앉아있는. 혹시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움직이냐? 뭐 어쩌겠어,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 거. 그렇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이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우리 단독성이라면 단독성인 거고 아 뭐죠? 네네 일단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 체크를 해봤어요 업계 쪽에 이제 이런 또 빨대들을 통해서 체크를 해봤는데 일단 수율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일단 메모리 쪽 수율도 메모리 쪽 좋아졌고 D램 쪽 수율이 좋아졌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쪽 파운드리 쪽 수율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가 그 서버용 D램에서 한번 문제가 있었잖아요 아마존에 납품만 했는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하이닉스보다 싸게 팔리거든요 아마 처음일 거예요. 같은 스펙의 제품이 하이닉스보다 서버 D램이 싸게 팔리는 상황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원제트 쪽 그러니까 1XYZ 있잖아요. 그치. 지금 원제트가 한 16나노, 17나노, 16나노 정도 될 거예요. 요게 이제 수율이 안 좋아서 작년 말 기준은 한 20K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요 캐파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최근에 수율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6월까지 요거를 60에서 한 80K 정도로 캐파를 늘릴 것 같아요. 왜 캐파를 늘리냐면 하반기부터 이제 DDR5 D램이 생산이 되잖아요. 설계 표준이 바뀌는 거죠. 인텔의 이제 그 아이스 레이크라는 신규 칩셋에 맞춰서 DDR5가 이제 생산이 됐는데 그 DDR5를 원제트 D램으로 요구하는 업체가 많은가 봐요. 또 1Y 말고 원제트로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캐파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러면 관련 업체들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이제 이 테크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나면 이제 뭐 보안 투자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쪽이 이제 ALD 쪽 투자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원자층 증착 쪽에서 그래서 유진테크가 최근에 좀 움직이는 것 같고 원익 IPS도 여기 좀 관련 수혜가 있고요. 소재 쪽에 전 주목하는 사람 DNF. DNF. 네. 계속 DNF 얘기했잖아. 네. DNF가 20K 기준으로 작년에 200억 정도를 했거든요. 하이K 쪽에서 매출이. 그럼 이게 산술적으로 이게 60에서 80K 되면 3, 4배가 늘어나는 거니까. 물론 이제 일본 아데카하고 경쟁하니까 얘가 얼마나 물량을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산술적으로 3, 4배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이K 쪽의 매출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내년 초부터는 1A가 되거든요. 1A가 되면 기존의 하이K는 지르코늄 계열을 많이 쓰는데 그치. 이제 이게 하프늄을 많이 써야 돼요. 하프늄 얘기죠. 그러면
하프늄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거의 두 개 회사밖에 없어요. 아데카, 일본의 아데카하고 요 DNF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하프늄 쪽에서는 얘네들이 굉장히 미사일 재료 얘기해주세요. 네, 그렇죠. 민감한 재료여서 잘 터진다고. 그렇죠. 자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소재. 정확한 내용은 아닌데요. 기존 지르코늄 계열 소재 대비해서 단가가 한 3배 비싼다는 얘기였어요. 하프늄. 근데 이 내용을 사실 네.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냐고 몰라. 그렇죠. 네. 모르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게 이제 대중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가격이 안 오르는데 맞아요. 이런 주식들은 보면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딱 꽂히는 순간 그냥 뭐 가격 안 보고 사들여. 막 사들이면 그럼 막 뛰지.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그렇죠. 여기저기 이제 뭐 경제 방송이나 이런 데서 보면 뭐 누가 떠들 거야. 뭐 차트 보시죠. 딱 이래 가지고 자 선 쭉 꺼 가지고 뭐 돌파했어. 막 이러면 그렇죠. 사실 우리 내용이 좀 어렵긴 해요. 어려워. 사실 너무 빠르기도 하고 네, 맞아요. 우리가 이제 너무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지. 이상적인 그림을 붙이자 그러면 솔브레인의 그림을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상계 애천트 그러면 사실 누가 알아요. 그죠? 근데 솔브레인 그거 가지고 지금 연간 수백억의 이익을 내잖아요. 또 처음 시작될 때는 아이템이 일본 회사 하는 거 그냥 한 몇백억짜리 아이템을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몇백억 하면 이익률을 막 70% 80% 남겨 먹거든요. 이거를 이제 삼성이 국산화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운이 좋아서 인상계 애천트 많이 쓰게 된 거죠. 시장 규모가 뭐 1500억, 2000억이 되면서 여기서 솔브레인이 막 이익을 땡기게 된 건데 똑같은 그림이에요. 지금 이제 일본 아데카가 하는 소재고 이게 사실 70% 80% 이익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산화 시켰는데 여기 관련 시장이 커지면 사실 솔브레인 같은 그림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용어들 보면은 무슨 산 인산계 뭐 있잖아. 산이 많이 등장을 한다고. 산은 글자 그대로 산성이 독성이 굉장히 그렇죠. 강해요. 맞아요. 알칼리성 산성 이 얘기는 누구나 일반적으로 들어봤을 텐데 그거를 뭐 중화하거나 아니면은 걸러내거나 아니면은 스크러버라고 하는 집 이렇게 맞아요. 포집해야 네네. 되는 거 그렇죠. 배출할 때 그러니까 미국이 이게 변한 게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아시아의 반도체 공장이 생산 시설이 많은 거는 사실 3D 굉장히 독했기 때문에 그 막 맨손으로 막 이거 만져가지고 바람하고 맞아요. 그 미국은 설계만 하고 모든 그런 아이디어만 있을 뿐이지 생산은 야 니네가 해 이렇게 다 줬잖아 옛날에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그 생산 라인을 못 잡아가지고 다시 다 들어오라는 거야. 그렇죠. 세제 혜택 준다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렇지. 만약에 미국으로 그러면 반도체 생산 라인이 가면 아시아에서 하던 것처럼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환경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타이트해지죠. 엄청 세지지. 야, 그 뭐 하나 배출돼가지고 그렇죠. 사람 죽거나 환경 오염 돼봐. 그럼 그걸 폐쇄시켜버리고 엎어버리고. 맞아요. 차라리 돈을 더 쓰더라도 굉장히 첨단 장비를 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반도체 내용이 좀 어려워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원래 그냥 평상시 시장이면 만약에 뭐 5천만짜리 장비인데 3억이야. 엄청 성능 좋은데 안 써요. 그죠? 절대 안 쓰죠. 맞아. 그런데 지금은 반도체 굴비한다고 40% 지원해 주는데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격에 전가를 할 수 있어요. 반도체 회사들. 평상시에는 전가가 안 되잖아요. 맞아. 근데 지금은 전가가 되니까 이런 쪽은 네, 굉장히 하반기쯤에 아마 좀 많이 가시화가 될 것 같은 생각이고. 그렇죠. 결국엔 또 그것도 이제 다 환경 문제고. 그러니까 대만에 지금 TSMC를 얘기하는데 기후제 진행되며. 그렇죠. 진짜로. 왜냐면 애플이 없네, 물이. 애플이 TSMC에서 다 파운드리 시키는데 가뭄이 네, 가뭄 50, 때문에 물이 없어요. 50몇 년 만에 가뭄이 나와가지고 물이 비가 안 오는 거야. 우리는 지금 열흘 동안 비가 오잖아. 거의 비가 안 오는 거야. 다 환경입니다, 환경. 아까 빙붕 떨어져 나온 거랑 똑같은 얘기지만 골 때리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테크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될 것 같고 그렇지. 거기에 이제 직접적인 수혜주들은 이제 말씀드린 이제 ALD 업체 중에 유진테크, 원익 IPS 소재는 이제 DNF를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은 이 테크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는 결국 DDR5를 타깃으로 할 거니까. 그러면 DDR5 관련주들은 이제 테크윙 또 규격이 다 바뀌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제 뭐 다음 주 되면은 이제 그 오스틴 얘기 나오고 뭐 20조 얘기 나오고 EUV 공정 얘기 나오잖아. 그렇죠. 그럼 그런 또 이슈가 될 거야. 그렇죠. EUV 하면 대표적인 게 뭐지? 디바이스 ENG? 그렇죠. 네. 디바이스 ENG하고 뭐 FST 뭐 펠리클 하는 회사들, 네, SNS텍 하는 회사들. 그렇죠. 오히려 당장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는 너무 많이 알아서 이제 병인데 나는 내가 많이 하는 거 아니고 네가 많이 알아서 나는 덩달아 옆에 있는 걸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은 투명도나 이런 성능이 아직 못 올라오니까 약간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확실한 차라리 무슨 그러면 EUV 라인이 되면 시각은 램리서치 장비 쓸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렇지, 무조건이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 들어가는 파츠 원위 QNC 같은 게 오히려 낫지 않냐.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너무 많다 야. 딱 찍어갖고 해줘. DNF 계속 네. 원탑. 원탑 DNF 보고 있고요. 세컨드는 뭐 네, 한미반도체. 네, 한미반도체는 뭐 이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빵. 뭐 한미반도체 2호는 기본인데 여기서 이제 뭐 더 보자 그러면 굳이 뭐 PSK 제우스 정도? 제우스. 네, 제우스 정도. MCNEX는 나중에 우리 이벤트로 민동욱 대표 한번. 아우 좋죠. 찾아가는. 찾아갈까? 찾아가는 방송. 오라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제가 본방송에 이제 막 제가 작성했던 원고들이에요. 본방 아침에 방송을 합니다. 아, 저 방송하는 사람입니다. 정리한 걸 쭉 봤는데 별게 없네. 이번 주 중간에 또 징검다리 회의 있고 이랬고. 질문합시다. 질문. 오늘 주발린 결근. 아니, 거지 같은 아니 근데 그건 장기입니다. 진짜 중장기 장기로 볼 수밖에 없는 회사는 정말 네, 한국항공우주는 한이 맺히는데 한국전력 이후로 또 한이 맺히는 아이. 근데 이 종목이 그 다른 방송 같은 데서 네. 한국항공우주랑 이렇게 좋다고 그 사람들이 했나봐. 아, 당연히 좋죠. 그래서 이렇게 그 네이버 거기서 보면 이게 다 연분리 종목이라고 이렇게 하여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뭐. 그 연분리 종목 하세요 그냥. 근데 사실 네 종목 내 종목이라는 게 없어요. 아, 우리 거 보시면 하면 또 뭐 네. 여기 39금 종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아, 근데 한국항공우주는 비교를 하자면 딱 대한민국 사회하고 똑같아요. 대한민국이 그러잖아. 주변국들한테 에울러 둘러 쌓여 있어서 뭐 할 때마다 치이고 뭐 할 때마다 제동받고 아까 이제 미국 편에 서라 중국 편에 서라 또 뭐 좀 하려고 하면 일본이 지랄해 또 뭐 이렇잖아. 북한이 또 이렇게 막 하고 한국항공우주가 딱 그래. 뭐 기업이 진짜 뭘 좀 해보려고 그러면은 방산에 걸려. 조달청에 걸려. 그다음에 정부의 또 입김에 방산으로 걸려. 국방부에 걸려. 또 수출입은행이 대주주니까 수출입은행이 또 뭐라 해. 하여튼 겟. 호재들이 잔뜩 있는데 이걸 오픈을 못하는 거죠. 네. 그렇지. 네. 한화는 개인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언론에 대한 홍보를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IR이나. 뭐. 네. 근데 한국항공우주는 그걸 잘 못해요. 하려고 그러면은 또 그게 답답합니다. 그런 답답함이 주가로 나타나는데 결국에는 풀어내야 되는 숙제가 아닌가 싶고 결국 시간의 문제다. 방향성. 네. UAM이나 뭐 저궤도 위성이나 뭐 그런 것들 다 이제 그림이 나올 거예요. 이제 갈수록. 네. HB 테크놀로지도. HB는 좀 아시죠? HB 테크놀로지는 정말 비상장 회사 중에 알짜를 인수합병 하려다가요 드롭됐어요. 네. 회사 이름을 이야기하기 좀 그렇고 굉장히 이제 반도체 전공정 쪽에서 굉장히 어떤 중요한 기술을 차세대 기술을 하는 회사를 거의 도장 찍기 직전까지 갔다가 M&A가 그게 네, M&A가 거의 다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다 뭐 이렇게 해서 실망 메모리 네, 실망 메모리 터져 나온 거예요. 그거 이제 와. 네. 그 회사 펀더멘털하고는 뭐 무관한 얘기 전혀 무관합니다. 날씨도 이렇고 중간에 징검다리 휠이 있고 시장이 지치게 만들어요. 맞아요. 근데 보통 보면은 이렇게 지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나가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나오면은 또 시세는 갑니다. 근데 지금은 떨어져 나가지는 그렇죠. 마시고 잘 버텨야 되는데 따라다니지 말라고. 오를 때 따라가고 떨어진다고 손절하고 오를 때 따라가고 떨어진다고 손절하고 그러면 매일매일 이렇게 된다고. 매일매일이 그러면 나중에는 멘탈 정신이 나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 했던 얘기 들리지 않고 테마주 막 저가주 몰빵 막 비트코인처럼. 그럼 지금 아미코젠 어떻게 해요? 따라가지 마요? 아미코젠은 지금은 따라가야지.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해야지. 이렇게 낚이면 어떡해.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해야 된다 그래야지.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우리 39분 주권 방송은 참고만 하는 참고사항. 네. 아 그리고 본인이 공부 안 하면 이거 듣고 그렇지 않아 끊임없이 AS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이 이걸 이제 귀담아 들어서 이게 꽂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계속 자기가 업데이트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간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을 자꾸 차게 찾아야 되는 부담감이 좀 있어요. 제가 이제 작은 거 얘기할 때는 좀 단기를 보는 스팟으로 우린 주간 위클리니까. 그다음에 이영수 대표가 하는 건 좀 장기가 저는 많죠. 저는 단기로 좋을 줄 알고 했는데 장기로 가는 겁니다.
야, 항상 단기로 좋을 줄 알아요, 나는. 뭐 단기로 커밍아웃 하는 거. 단기로 좋아 보이는데 사실 이제 장기로 또 가더라고요. 커밍아웃 네. 커밍아웃을 했어. 근데 결과만 좋으면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기간을 아니, 뭔지 알죠. 버티는 게 너무 네. 힘들어요. 당연하지. 그리고 또 사람 심리라는 게 딱 당장 사서 당장 수익이나 뭔가 이 결과물들이 와야지 좋거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좀 줄줄이 좀 뭐 했지만 그냥 소프트하게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주말 잘도 보내시고 기온의 격차가 크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텔레그램 가치투자클럽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 스톡헌터 그리고 주식 돋보기 하지만 주식 돋보기는 이제 아니 뭐 회원제야 이제 1만 명 회원제 주식 돋보기도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좀 민망해요 사실 기사만 맨날 스크립해서 올리는 네. 게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죠 오늘 티크녀서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 뭐 딱히 얘기 안 했는지 다 아실 거니까 네.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안녕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